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80 평생 꼬장쟁이로 산 배우 변희봉은 1942년 6월 8일생으로 데뷔 56년 차가 된 배우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전공한 재원으로 그의 아버지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럴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그는 과감하게 중퇴를 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축농증 약이나 여자들이 예뻐지는 약, 감기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저 약통 씻어오는 것 같은 심부름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극단 산하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배우 모집에 수차례 탈락한 그는 1965년 MBC 성우 공채 2기로 연예계에 데뷔하는데요. 다큐멘터리나 진짜 사나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레이션으로 출몰하곤 하는 성우가 탤런트로 전업한 경우로 김영옥, 전훈, 남은희, 정혜선, 김용림, 남희루, 한인수 등이 같은 케이스죠. 처음 활동할 당시에는 본명인 변인철을 사용하다가 당시 김인철, 백인철 같은 배우들의 세금 고지서가 계속 자신에게 날아와서 어릴 때 집에서 부르던 희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6남매 중 막내 아들인 변희봉은 연예계로 들어서는 것에 집안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 고향에 내려가면 서울로 못 가게 하려고 혁대로 때리고 문을 밖에서 잠가놨을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면장 출신이라 먹고 살만한 집안에 공부 잘하는 형은 대학을 잘 갔으니 고향에서 집안 농사나 하라셨다는데 생각해보면 그 시절 법대생이 연기자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실만도 하죠. 새벽에 급행열차를 타고 가버티는 희봉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담배만 태우다가 가라,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는 변희봉은 변씨들은 성격이 좀 그렇다, 고집도 세고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70년 MBC TV의 방공 드라마 홍콩 101번지로 데뷔한 이후로 수사반장 등에서 주로 범인 등 악역을 맡던 그는 1980년대 조선왕조 500년에 설중매 편에서 유자광 역으로 알려지는데 이때 송금으로 점을 보면서 모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대사가 큰 유행어가 되어 덕분에 인생 최초로 광고까지 찍었는데요. 덕분에 서울 가련동에 마음에 드는 집도 하나 장만하긴 했지만 다른 배우들처럼 돈을 벌진 못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얼굴 살짝 비추고 노래 한 곡만 불러도 한 달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던 시절, 업소 출연은 절대 안 하겠다는 신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 잘 나가던 배우가 업소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 촬영에 취한 채로 술병까지 갖고 온 걸 보고 정이 뚝 떨어져서라고 되었습니다. 길이 아니다 싶으면 근처도 안 가는 변희봉은 이 때문에 주먹과 연결이 됐던 연예계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지만 이선희, 홍민 등 당시 잘나가던 사람들과 미국 공연을 갔을 때도 마지막 공연 장소가 술집이라 안 하고 바로 귀국할 정도로 꼬장꼬장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원래도 그랬는데 딸 셋을 키우면서 더 꼬장쟁이가 됐다는 변희봉은 한 번 안 된다, 안 한다고 마음먹은 것은 꼭 지키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진 경험이 있는 데다가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아서 딴따라라고 하는 사람은 냉혹하게 쳐내는데 결국 좋은 역할을 하고 나서도 돈을 못 벌었다며 자조적으로 말하는 그가 연기판을 떠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IMF 사태가 닥친 1990년대 후반 방송사 PD에게 출연료를 깎자는 전화를 받은 일입니다. PD와 나이 많은 배우부터 출연료를 덜 받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원래 출연료를 많이 받는 편이 아니었던 변희봉은 당신이 언제 내 사례를 준 적 있냐, 왜 당신이 그런 얘기를 꺼내냐고 쏘아붙이지만 얼굴이 붉어질 만큼 무례한 돈 얘기에 크게 상심한 그는 나는 힘을 잃었다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돈을 밝히던 사람이 아니었던 변희봉에게 난데없는 이 전화는 그에게 충격이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주연급도 아닌 조연이라 이 치욕을 당하나 싶은 자괴감도 충분히 있었을 듯합니다. 이때 그를 잡아 세운 것이 훗날 한국 영화계의 거장으로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인물 봉준호인데요. 당시 새파란 신인 영화감독이었던 봉준호는 수차례 변희봉에게 영화 출연체에 전화를 해댔다고 합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 변희봉은 봉감독을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사반장에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다며 당신을 생각하며 쓴 역할이라며 영화 출연 제의를 합니다. 이미 상처받은 변희봉은 수차례 고사 끝에 봉감독의 플란다스의 개에 출연하는데 영화는 서울 관객 5만 명으로 처참한 흥행 성적을 올렸지만 그가 맡은 경비원은 연기 호평을 받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함께한 두 번째 작품 살인의 추억은
비평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고 마침내 세 번째 작품 괴물은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흥행을 하게 되죠. 이들이 함께한 네 번째 작품 옥자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을 때 70이 넘어 레드카펫을 밟은 변희봉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말로 감격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바 있는데 그는 봉 감독이 어릴 때부터 자신을 좋아했다는 그 말은 안 믿었다면서 나는 당시 수사반장이 아니라 도둑, 사기꾼 같은 잡범을 주로 연기했는데 그걸 좋아했겠냐라고 겸손하게 웃어 넘겼지만 봉준호 감독에게 조연으로만 나온 변희봉을 정말 좋아했는지 묻자 봉 감독은 수사반장에서 보고 좋아하게 된 게 맞다고 재차 인정을 했죠. 수사반장에서 사이비 종교의 할렐루야 교주로 나왔을 때의 독특했던 몸동작과 표정,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대답하는 변희봉의 강렬한 인상 때문에 팬이 됐다는 봉준호 감독은 개성 있는 신스틸러 역할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한 개성, 강렬한 눈빛과 패브를 울리는 특유의 목소리, 공채 성우를 했을 만큼 목소리가 좋은 배우 변희봉을 오히려 변희봉 그 자신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봉 감독은 영화마다 변희봉이 맡은 역할 이름을 희봉이라고 쓰는데요. 희봉은 희봉으로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그는 변희봉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페르소나로 인정하고 변희봉 역시 배우답게 괴물에서 자신의 이름과 같은 희봉 역으로 출연하며 일생일대의 열연을 펼치며 연기자로 새롭게 도약을 하죠. 마지막에 괴물과 맞닥뜨린 장면에서 장총을 겨누다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가라고 말하는 그의 손짓과 표정 연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등장부터 퇴장의 순간까지 자기 자신보단 내 새끼의 안위를 챙기는 애끓는 부정으로 가득 찬 아버지 박희봉은 이전 봉준호 영화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캐릭터로 감독이 배우에게 바치는 헌사에 가까웠고 변희봉은 자식이 도망갈 시간을 벌 요량으로 몸을 돌려 괴물에게 날아가던 장면과 함께 가슴에 박히는 연기로 보답을 하는데 심지어 한국 특유의 정서를 이해 못할 것만 같은 미국 스태프조차 CG를 작업하면서 가슴이 찡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는 이 장면은 훗날 칸 영화제에서 만난 더스틴 호프만도 이 인상 깊은 손짓을 기억하고 따라하며 반가워할 정도였죠. 괴물에서의 열연으로 2006년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그는 정작 봉준호 감독의 최대 화제작 기생충에는 출연하지 못했는데요. 사연을 알고 보면 인생사 세옹지마 하늘이 연기자 변희봉에게 더 연기할 기회를 주는 것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캐스팅을 받아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예후가 매우 좋지 않고 증상이 없는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암이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현재는 완치되었죠. 이 췌장암의 치료 때문에 봉 감독의 기생충에는 출연하지 못한 것이지만 췌장암 조기 발견이면 오스카상과 바꿀 만하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연기를 접고 시골로 가려 했던 변희봉은 봉 감독을 만나기 전에 영화계에 큰 상처를 받았던 상태였는데 잘 아는 영화사 회장과 전무가 후배여서 색깔 있는 남자란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된 그가 막상 받아든 시나리오는 완전 포르노였습니다. 영 곤란하다는 그의 말에 감독이 대신에 일본도나 채찍을 휘두르는 변태 색광으로 바꾸고는 딱 한 10만 제대로 가자고 부탁을 해 속옷을 안 벗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지만 또 한 컷만 찍자고 사정하고 불쌍하게 매달리는 바람에 그의 인생 최고의 안 좋은 기억이 됐다고 하죠.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로 한동안 영화판을 떠나 있던 그를 위해 목욕물을 받아놓고 욕실 앞에서 대본을 읽어주는 아내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딸 셋을 무척 엄하게 키웠다고 하는 변희봉은 처가집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던 철부지 사위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는 장가 안 가겠다며 속을 썩였던 일까지 속속들이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 미안함이 가슴에 박혔는지 아내에게만은 꼬장꼬장한 면 하나 없이 유순하고 보드랍기한이 없습니다. 물건 하나도 혼자서 살 줄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변희봉은 아내와 어디를 가나 동행하며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제적인 걱정을 너무 많이 짐지었다며 회한에 젖는 그에 의하면 처음 나왔을 때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이 외환위기 당시에는 8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 시점에 연기를 접으려고 했던 그를 잡은 것이 아내와 봉 감독이었죠. 영화 마더를 연출하는 봉 감독에게 자신이 출연할 역할이 있겠냐 늙은 아줌마랑 늦바람 난 역할이라도 달라던 그는 옥자로 인연을 다시 이었으니 췌장암이 완치된 이제 세계영화상 시상식에서 그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인간 변희봉의 인생 총감독으로 그의 고집을 잘 이끌고 다독여만은 우여곡절을 보내고 세계적인 배우로 만든 아내와 그를 연기자로 서게 해준 봉 감독과 함께 고목나무에 꽃 피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은 그만의 바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2020년 제1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80세 배우 변희봉의 변신은 이제 시작일 텐데요. 그의 건강과 평화를 응원하며 또 새로운 모습 기다리겠습니다.